여러분 한번 이러한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서른 살쯤 된 아들이 있는데 신앙도 좋고요. 굉장히 핸섬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는 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서른 살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혼담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혀 결혼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와서 아빠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냐 하더니 그런데요 그 여자가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 있고요. 척추 카리에스로 24살부터 8년 동안 지금 32살이지 그러니까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도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한 번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그 아주 사진을 머리맡에 놓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쉽게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난 것도 전도나 갔다가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침상에서 여자를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끊임없이 한 주에 한 번씩 문병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청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여자를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정말 행성하고 공무원이고 아주 장래가 창창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5년이 지났을 때 이 여자의 병이 웬만큼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합니다. 남자가 35살, 여자가 37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에 이 여자가 그 아사히 신문사에 그 소설을 냈는데 당첨됐어요. 그 소설이요 빙점입니다. 빙점. 여러분 빙점 알죠? 이 남자 이름은 미우라 미츠요고요. 여자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예요. 우리가 아는 삼포능자라고 하죠. 여자 이름을. 그때부터 이 여자는요.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소설을. 77세, 1999년에 죽을 때까지 무려 83편의 소설과 에세이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는 평생을 병으로 고생해요. 그 여자가 62세 되었을 때에 직장암에 걸립니다. 그녀는 그때부터는 이제 글을 쓸 수가 없어. 남편이 대서합니다. 남편이 여자가 말하면 대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려 70편의 소설과 에세이는요 구슬로 쓴 거예요. 83년 가운데. 그리고는 1999년에 77세를 죽습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미쪼의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자격 없는 그런 여자를 사랑할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거기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미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렇게 훌륭한 소설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남편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그 미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 나를 지셨다 하였더니 여기 시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예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온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합니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쓴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쓴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를 지금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사야가 활동할 시기는 BC 700년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것은 BC 586년이에요.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있을 그 사건을 이사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와 이름은 뭡니까? 포로에 돌아올 때 나잖아요. 그거는 BC 538년이에요. 아주 미래의 일들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오늘의 교회, 오늘 바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첫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명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마음에 묵상해 보세요.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부모가 자식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어떤 청년이요 사고로 실명을 했어요. 눈을 잃었습니다. 시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울부짖고.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누가 감옥을 기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들은 기뻐하잖아. 왜냐하면 한쪽 눈만 기증한대. 한쪽 눈만 할 수가 있대. 엄마한테 엄마 그 받으면 뭐해? 어차피 애고 살 건데 한쪽 눈 가지고 어떻게 챙겨 살아? 그래도 이 어머니는 아들아 그래도 한쪽 눈에서 보는 게 얼마나 좋으냐. 수술 받자. 수술 받았거든요.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엄마도 애고 눈이 한쪽 눈밖에 없어. 당연히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두 눈 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내가 장님이 되어서 내게 짐이 될까봐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어. 그 말에 이 아들은 엄마를 부여안고 통곡합니다. 우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게 어머니 사랑이잖아. 진짜 어머니는요 두 눈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장님이 되니까 아들에게 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만 줘.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인은 그렇게 사랑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설령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어머니 사랑이 아무리 커도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어머니는 자식의 생명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 그냥 떠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좌우하고 청결할 때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겠다. 얼마나 기막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고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정말 고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멀리 가서 섬기하시는 그 많은 선사님들 그분들이 그냥 할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은요 27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27살 때 아프리카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27번이나 열병에 걸리고요
사자에게 물려서 팔을 다 너덜거리게 되고 그가 11살 때 고국에 방문해서 마지막 방문이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충분합니다. 24년을 했으니까 그만 쉬세요. 그럴 때 리무슨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 고통,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가서 다시 해야죠. 그가 59살 때요. 스텔리 탐험가가 와서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내 아내는 이미 죽었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식들, 친구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1년 반 만에 그가 60세 생일 지나고 한 달 만에 그냥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세로 숨지지 않았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리무슨에 대한 너무나 존경심 때문에 그 몸에서요 심장을 꺼내서 아프리카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시신만 보내요 영국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게 뭐 왜 이렇습니까? 리무슨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받고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받아 그 사랑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일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가장 귀한 것일까 그런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행복구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겠다. 이 말씀 생각하게 되면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마음의 우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요. 두려운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너를 잊어도 다 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다 나를 떠날 때가 있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 시험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며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모을 떠날 것이며. 여기 보게 되면은요 황폐, 적막, 파멸 이게 포로 붙잡혀간 상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 사방에서 시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총이죠. 회복의 은총. 바로 이것은 사단에게 매여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아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때 보세요. 그 올림픽 개막식에 그 문화행사라 광고하여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뭔가 이 열두 사도와 함께 식사는 마지막 만찬 그 내용이 보니까요 패러디한 것이 가운데 뭐 여자가 있고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 거기 다 있는 그런 사진 그런 거
여러분, 그러한 거 배우에는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피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방주를 짓던 이 노아의 가족들을 사람들은 다 비웃을지 몰라. 이렇게 청명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드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20년 후에 비가 내리니까 해용수가 난다. 다 쓸어버리잖아. 여러분, 그 노아 홍수는요, 이 역사의 끝날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오직 광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오직 예산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비웃던 많은 사람들은 다 쓸어버림을 당했어. 쓸어버림이요, 쓰레기같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80억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쓸어버림을 당해. 부신 자들. 저는 그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에 섭섭한 게 뭔가 하면요, 아, 어떻게 해서 그 노아 여덟 가정만 구원받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덟 가정만 구원받았을까? 아, 그 며느리의 좀 이렇게 식구들을 왜 구원받았을까? 그 노아의 자손들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들만 구원받을까? 그게요, 진짜 믿는 자만 열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니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것입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게 현재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회복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살 때 자기들이 해방받을 까 생각했을까요? 물론 믿었죠. 왜? 예언이 있으니까 70년의 참여를 해방한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도 몰라. 절망할지도 몰라.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소녀, 10살 모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아주 예쁜 소녀인데, 이 입 주변의 신경이 좀 손상을 입었어.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입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소녀가 입이 삐뚤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창피해요. 그러니까 아주 막 이 우울증에 걸리고 말도 많고 엄마랑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샤가 13살 먹었을 적에, 생일날 선물이 왔어요. 선물이 뭐냐면 치자꽃이야. 여러분, 치자꽃은요, 아주 순백색 하얀 색깔의 향기가 강렬한 그런 꽃이잖아요. 그 꽃이 너무너무 예쁘고 향기가 좋으니까 이 마샤가 어마어마 이 꽃 누가 보냈을까? 처음 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데 글쎄 누가 보냈을까?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내지 않았을까? 치,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요, 그 사건 때문에 이 마샤의 입이 열려지고 태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생일 때도 똑같이, 그 발신인도 없어, 이름이 없어. 다만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쪽지만 딱 붙어있는 거예요.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생일날마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밝아지게 되고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는 평범한 사람을 사는데, 나중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딱 꽃배달이 끝쳐지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치자꽃이 이 마샤의 삶을 바꾸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 꽃을 보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이 마샤의 삶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 그 나무일까요? 아니죠.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 회복된다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산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누구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 것은 지나가버리고 새 것이 왔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쯤 그러한 체험을 했을 겁니다. 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려운 처지에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온의 번영을 주셨다. 교회의 번영을 주셨다. 번영, 번영. 19,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황금과 동막 땅이 새로워지게 되고 만사에 모여들게 되고,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물을 낳았는고. 나는 자유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할 것을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그렇게 정막하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영하게 된 것, 이게 누가 한 것이냐?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21절은요 아주 즐거운 비명입니다. 즐거운 비명. 옛날에 바벨론들이 와서 그렇게 막 황폐시키고 다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회복되어서 다시 번영하는, 예, 그러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진정한 교회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감사, 그죠? 마음의 평안, 기쁨, 귀인, 그리고 하나님 중심,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 너를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진짜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성공적이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열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연다. 보물창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야만 잘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사르밧과 같은 경우에 3년 6개월 감옥 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에 조금 가루, 병에 조금 기름, 어떻게 살겠어 3년 이상을.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셨고 문을 여셨고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찾았어요. 수넴 여인 아들이 없어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그가 엘리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들 낳게 하셨고 나중에 가대 죽었는데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밤새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선생님, 내가 밤새도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금을 막 고기 많이 잡히게 하셨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실력을 가서 씻으라 순종한 그 시각장애인에게 하늘의 문을 여서 보게 하셨고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물질, 무슨 뭐 부, 명예 이런 걸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요
마지막에 가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크리시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델이 아주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에다가 유명한 작가에다가 화가에다가 거우에다가 아주 미모가 있는 여자.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녔고 국물 같은 집에 살았고. 그런데요, 그분이 암에 걸려 죽을 때 죽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병원에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는 집에 엄청나게 비싼 옷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환자 하얀 환자복만 입고 있다. 나는 머리를 장식할 값비싼 보석 장수리만 있다. 그런데 그걸 장식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다 빠졌다. 나의 집은 궁궐같이 크지만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다. 나는 자율비행 타고 다니지만 지금은 그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값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행복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쉽다.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남에게 뭔가 주는 것이야.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미국의 유명한 조사기관 갤럽이요, 미국인 개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했어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걸 질문해 쭉 했는데요. 첫 번째가 건강, 당연하죠. 건강.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 행복한 가정, 그리고 만족할 만한 교육, 그리고 마음의 평화, 좋은 친구들,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런 게 딱 나와. 그런데요, 거기 보면 뭐 돈,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은 다 20번째 바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건강, 좋은 직업, 만족할 만한 직업, 행복한 가정, 마음의 평강.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에서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잖아요. 거기에 신앙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 여러분, 오늘 미국이요. 정말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뭐야. 지난 목요일날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하는데 저한테 우리 듣는 사람들한테 뭐 LGBTQ가 뭔지 아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그 말이 뭔가 몰랐어요. LGBTQ 플러스. 그게 오늘 미국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LGBTQ 플러스 무슨 말일까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정말 다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뭐 건강 다 중요한 거죠. 가정의 행복, 뭐 평화 거기에 신앙은 없어. 우리 같은 것은 그랬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첫째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거기 그 조사해 보면 그래도 일곱 가지 가운데에서 한 네 가지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네 가지 다 있죠. 건강, 좋은 직업, 만족할 만한 교육, 가정의 행복, 마음의 평안 다 있잖아. 이게 누가 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번영, 여기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나 어색하게 생겼는가? 여러분, 우리 다 고향을 떠나서요, 여기에 이민 온 사람들, 이왕 온 사람들, 저도 이왕으로 왔지만, 올 때는 진짜 가진 것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지나는 동안에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풍성해요. 올 적에는 진짜 자산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풍성해요. 자녀들도 더 많고, 네 식구가 왔는데, 13명이니까 3배 이상 늘어났고, 모든 게 풍성해요. 이게 어떤 일인가? 오늘 21절의 말씀. 이게 어디서 생겼는가? 이게 어떤 일인가? 어느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번영해 보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다가 얼마나 번영을 드립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포로생활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회복시킬 때 번이 올 때를 기다려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정말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히 깨달아지고, 이게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한 것을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BC 한 538년 이후의 일이라는 걸 다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을 하신 것보다 이래서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을 찔러주기까지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성공자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고했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절망 속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잃었다고 보냈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나 가자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이요 진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